여기가 좀 그 포메이션적으로 놓고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4, 그쵸? 2, 2, 2, 2 이렇게 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압박도, 전방 압박도 세게 놓고 수비에서 공격 전환도 트랜지션도 아주 빠른 팀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네. 김민재도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맞다이 치면 아 정통 해설이 맞다이로 가면 정통을 그렇게 홍보해놓고 맞다이 치면이 뭐야. 다음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저 다이다이 뭐 어때요? 그 김민재 선수가 이 두 선수와의 대결은 뭐 사실은 실력적으로 보면 김민재가 잡고도 남죠. 네. 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유럽에서 김민재를 1대1로 이긴다. 가 되려면 폴란드 고급은 가야 김민재랑 누가 이길까? 이렇게 보는 거지. 1대1로 하면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이긴다고 보면 되죠. 아, 이제 10월 1일 새벽 1시 30분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네. 이것도 리그 경기입니다.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고, 왜냐면 그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뮌헨 3대0으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리그에서는 어떨까?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도 그때는 조금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경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리그 이야기하기 전에 새벽에 포칼 이현주의 비스바덴과 라이프치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3대2로 네. 라이프치히가 이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랑 싸우는 거잖아요. 네. 라이프치히가 이제 주중에 비스바덴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의 경기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맞대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두 번을 잡았다. 아, 맞아요. 이런 것도 예. 스토리지만 현재 시점에서 승점이 1점 차예요. 1점 차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1위. 네. 라이프치히는 4위입니다. 아, 4승 1무 4승 1패인가? 지금 승점 1점 차예요. 그러니까 그쵸, 하나 차이 하나. 예, 예. 그런데 지금 저 분데스가 어떠냐면 5개 팀 있죠.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호펜하임. 5개 팀이 승점 1점 차 정도로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지거나 무너지는 건 그렇죠, 그렇죠. 굉장한 타격이 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네. 중요한 경기인데. 근데 일단 이현주 선수가 붙어봤거든요, 주중에. 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라이프치히가 이기긴 했는데 라이프치히도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이현주 일단 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현주 선수는 확실히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인대간 선수잖아. 그쵸, 아, 이현주 그 폭풍 돌파해가지고 슛갈 때리는 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현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뛰어요.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낮은 팀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곳에서 약간 너 박스투박스처럼 뛰어라. 조금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적한다면 또 올라갔어요. 잘하더라.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스탯도 좋고요. 네. 지금 20살이에요. 네. 그리고 약간 홍현석처럼 정말 다양한 위치나 많은 윙도 좀 보고요. 네. 공격적으로 뛰는데 좀 잘해줬고. 근데 라이프치히가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포칼, 그러니까 컵대회입니다. 네. 컵대회에서 주중에 이기긴 했는데 문제는 라이프치히도 이게 좀 3대2였잖아. 조금 약간 이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네네네. 주력들을 더 쉬게 해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 살짝. 아, 썼구나.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주축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뭐, 셰슈코나, 캄플, 뭐, 루케바, 헨릭스, 포르스베리. 포르스베리 지금 올모가 부상이 때문에 쓰이고 그쵸, 있는데, 그쵸. 한 절반 정도 주적 선수들이 이 비스바덴와의 경기 때 시간을 좀 많이 썼다. 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이번 주말 경기에 부담이 생겼다. 그럴 수 있겠네.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가 이 리그 그 포칼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약간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일단 김민재 선수는 그 허벅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크게 뭐 부상이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나올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더레트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라이프치히 경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슈퍼컵에 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문제가 결국엔 수비였거든요.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 더리우트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때의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을 반전시키려면 수비 라인의 관리가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경기는 좀 난타전처럼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라이프치히 공격수들을 잘 잡아주느냐. 네네. 요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김민재 선수 그 부상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살짝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러니까 부상은 아닌데 월드컵 이후부터 월드컵 때도 여기 좀 안 좋았잖아요. 다리가 뭔가 근육 뭉치고 그랬었지. 그게 조금 이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상은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은 거. 네네네. 그래서 훈련을 하거나 경기를 하면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조금 무리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훈련도 어릴 때는 좀 빼주잖아. 네네네. 아니면 경기도 로테이션 지금 이번에 한번 돌려준 거고. 그렇죠. 그게 부상은 아닌데 약간 느낌.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은 아닌데 그런 느낌 정도가 조금 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좀 요런 안배나 시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재미있을 게 네. 이 라이프치히의 공격수가 이 쉐슈코하고 아무래도 투톱으로 되겠죠? 네. 오펜다. 오펜다. 어떻게 될 텐데 이 둘은 특징이 일단 좀 달라요. 네. 쉐슈코 같은 경우는 되게 장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발밑도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원래 골결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괜찮아요. 예, 뭐 쪼크로도 나오고 선발에도 뛰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다. 지난번에 영보이스 경기에서도 골 넣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 비스바덴에서도 골 넣고. 맞아요. 골결이 좀 올라오면서 원래 이 친구가 제2의 혼란이다 불렀던 친구예요. 약간 뭐 미니 혼란처럼. 네. 왜냐면 또 짤즈부르크 후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렸는데 어쨌든 조금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오펜다는 좀 반면에 작죠. 그렇죠. 예. 그 리그앙에서 뛰었던 프랑스에 뛰었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베르너하고 약간 스타일이 비슷할 수 있는데 베르너와 다른 건 골을 넣어요. 베르너는 골을 못 넣고. 네. 그래서 봐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은 좀 쉐슈코 이렇게 커. 오펜다는 좀 작아. 이 두 선수의 다른 스타일을 김민재가 또 얼마큼 하냐. 요거도 보는 거 재밌죠. 어떻게 상대하는지. 네네네. 어때요? 그 김민재 선수가 이 두 선수와의 대결은? 뭐 사실은 실력적으로만 보면 김민재가 잡고도 남죠. 네. 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유럽에서 김민재를 1대1로 이긴다. 가 되려면 홀란드 고급은 가야 김민재랑 누가 이길까? 요렇게 보는 거지. 1대1로 하면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이긴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라이프치히가 최전방에 네 명의 공격수를 배치한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명의 공격수를 배치해서 뭐 오펜다, 뭐 쉐슈코도 있고요. 뭐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뭐 샤비 시몬스 혹은 뭐 포르스베리 등등등 이런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 있다가 앞으로 그냥 뛰어나가요. 네. 그러니까 네 명 정도의 선수가 뛰어나가니까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팀들은 공격수를 잡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슈퍼컵 때 그렇게 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그런 지점들을 뭔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뭐 알폰스 데이비스라던가 라이머라던가 키미 이런 네. 선수들이 김민재를 또 충분히 도와줘야 이런 것들이 좀 잘 섞였을 때 라이프치히의 공격도 잘 막아낼 수 있다. 그렇죠. 라이프치히는 네. 진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엄청나게 막 그렇죠. 네, 두들기는 네. 그런 팀이니까. 여기가 좀 그 포메이션적으로 놓고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4, 그쵸. 2, 2, 2 이렇게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압박도 전방 압박도 세게 놓고 네. 햄톤볼에 대한 이 수비에서 공격 전환도 트랜지션도 아주 빠른 팀이기 때문에 경기 보는 맛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번 뮌헨이 최근에 라이프치히 만나면 고전하잖아. 그렇죠. 경기 네.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네. 김민재도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맞다이 치면 뭐라 그래 정통 해설이 맞다이라고 하면 정통을 그렇게 홍보해 놓고 맞다이 치면이 뭐야? 다음 이번에 할 때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저 딱 네. 팀이 중계할 때는 또 그런 표현. 아, 그래. 다이 뭐라고. 이게 1대1 하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팀이 좋으니까 라이프치히도 그렇죠. 또 몰라요 그거는. 많이 가야죠. 바쁘긴 네. 할 것 같다 김민재가.